시편 45편을 전하는 제 마음은 벅차고 이런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보람과 영광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이 없다면 무슨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시편입니다. 또 상당히 우리에게 이 종교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기도하기는 이 말씀이 부담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껍질을 깨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의 형상의 나, 그 아름다움과 신비한 나가 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뭐 교회 다니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유업자다, 하나님의 신부다,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나의 어떤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지요. 그럼 성경을 읽으시면 정말 충격적이고 혁명적입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1장은 부록이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심판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되게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왜요? 기독교 생활하는 데는 이건 불편한 말이죠. 그 말과 짝으로 맞아서 요한 계시록에 들어가시면 18장에서 역사가 마감하고 19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항상 이래요. 주님은, 그분은 막 특별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A클래스 생명을 받았고 우리는 F클래스 생명, 그래서 맨날 뭐 또 일주일간 죄 짓다가 또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완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자기의 아름다운 자녀들의 모습을 다 폐해버리죠. 하나님의 자녀, 유업자, 신부, 이런 말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죠. 구원 받았다면서요? 기독교는 다 구원 받았다 그랬죠. 근데 구원은 누리지는 못해. 그럼 그 구원을 어디에 쓰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내가 누려야 내 것이 되잖아요. 이런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45편 시편인데 이거 제가 설명을 해야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편은 느끼고 깊이 품어야 되는, 가슴 깊이 찌르고 들어와서 침노해서 나를 아프게 해야 되는데 이 시편을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런 인생 나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 이런 막 그 세상과 거짓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어떤 그 영광의 소망이 이렇게 피어나야 되는 그런 시편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난,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온 세상에 이 비밀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한해요. 핵심은 뭐에 있어요? 육체를 입은 인간, 육체를 입고 오신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났을 때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무한하고 위대한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왜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가 안 사니까. 구약 내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거는 부담스럽게 느끼니까 종교 만들어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건
절대로 안 하니까 너희가 누구냐? 육체로 태어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이 생명의 영광의 그 무한함을 좀 느껴보십시다. 우리 은하계가 별이 4천억 개예요. 은하계가 대개 한 1천만 개, 별이 1천만 개에서 100조 개까지 있어요. 100조 개까지. 조개가 아니고 100조 개. 근데 이 우주에 갤럭시, 은하계가 2조 개가 있대요. 아니, 다 추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주 여행을 좀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성운들을 지납니다. 성운은 네뷸라라고 그러죠. 영어는 네뷸라라고 그러는데 이 별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여요. 근데 별들보다 더 많은 건 그 성운에 힐리움과 또 수소와 그 다음에 먼지들이에요. 그것들이 얽히면서 별이 계속 탄생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그 네뷸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네뷸,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출발해서 우주 끝까지 쭉 가면서 그 성운의 아름다움과 그 우주의 무한함을, 그 신비함을 좀 누려볼 텐데, 베토벤의 운명, 전원, 영웅, 합창을 다 합해도 이 웅장함, 이 신비에는 비길 바가 없어요. 그 왜 이걸 보여드리냐? 이게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도 이 주구, 조그만한 지구 껍질에 붙어서 네 잘났냐 내 잘났냐 그런 게 아니고요. 저 무한 우주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의 축복을, 모든 가능성으로 피어나는
이 지구보다, 이 지구의 생태계보다 억만 배가 아름답고 신비한 그 피어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시설이 조금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가까이 오셔서 우리 곁에 있는 세계를 한번 보십시다. 시간만 허락되면 깊은 바다, 얕은 바다, 이 열대우림, 남북극 얼마나 신비한지 좀 실컷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평생 이익 조금 챙기다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평생 뭐 남보다 좀 잘났어, 그걸로 만족이 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의 끝이 어디예요? 우리의 의식의 끝이죠. 이해가십니까? 2006년과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은 우주 팽창을 연구한 학자들이 받았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우주 그러면 해달 별이었어요. 우리 은하계가 우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2조 개의 갤럭시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팽창하고 있어요. 물리학자들은 이게 어떻게 팽창하냐 그래요. 뭐가 팽창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식이 팽창하고 있죠. 질문 드립니다. 나의 우주는, 내 우주는, 내 영혼과 내 삶의 품은 우주는 뭔 짓입니까? 이 우주를 품으십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그러면 참 행복은 나의 존재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먼지로 살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늘 불안에 시달리겠죠. 45편의 핵심적인 문제는 6절이에요. 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왕을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힘.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그래서
뭐 때로는 사람들은 아, 이 부분은 하나님이다, 왕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맥을 읽으시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미 왕의 얘기가 시작되는 3절에서 영광과 위엄, The glory and majesty, Hod, Hadar 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함께 나옵니다. 신적인 영광을 얘기할 때만 함께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미 왕에 대해서 용사여 영광과 위엄을 입었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6절에 하나님이어도 왕에 대한 것이다, 왕을 부르는 것이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데가 있는가? 많지요. 뭐 일단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에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 이미 종교화 돼가지고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인용하죠? 시편 82편 6절이에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신들이며 엘로힘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벤 엘리온, Son of the Most High. 너희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은 폐하지 못, 성경에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번역을 신들이라고 했어요.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받은 것이냐? 사람 창조 얘기하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사람에게 위임했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성경에서 되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는 의미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 단, 이렇게 단어로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근데 그 단어를 따로 얘기할 때는, 제가 제 아이에게 얘기할 때 아빠가 말한다 이러면 좀 심각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말한다는 단어가 따로 나와요. 에멜, 에멜. 아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 인용할 때도 거기도 에멜가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인간에게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하늘,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인 신적 존재예요. 엘로힘의 뜻은 신적인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엘로힘은 이 신적인 존재를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하느님, 하나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죠. 신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일반 명사예요. 엘로힘은 우리가 신적인 존재예요. 뭐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영적인 존재라고 이해하십시오. 뭐 다 자기 마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면 굉장히 마귀적이 돼요. 일생을 사람을 판단, 정죄하고 미워하고 네보다 내가 잘나야 되고 뭐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온갖 어둡고 째째하고 인색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짓만 합니다. 그 인간이 말씀을 따를 때부터 주님을 닮기 시작합니다. 아까 영광의 비밀, 생명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피워내기 시작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육체 입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나? 부른 데가 있나? 있지요. 신약이 어디서? 요한복음 총결론에서. 육체를 입은 예수님에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서의 최종 결론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구약에 있나? 구약에 있죠. 뭐라고요? 한 아기가 낳았잖아요. 인간이 낳았죠. 한 아들이 주신 바 되었죠. 인간이 태어났죠.
근데 그가 얻기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 기묘자와 모사도 하나님의 타이틀이지만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거 우리로는 핸들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러한 그 선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좀 느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해가지고 어떻게 고생 안 하고 좀 잘 살아라,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다면 나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존재, 하나님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라 말이 마음에 저는 안 듭니다. 하나님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근데 종교는 항상 이원론이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이게 뭐 일주일 동안 재짓다가 와가지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존재로만. 그 이 기독교의 무기력성,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이 정말 세상보다 못한 자아상,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교회에서는 사라져버렸죠.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유업자요, 신부요, 그런 말 아닙니까? 또 이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맞먹어도 되는구나. 아니, 맞먹을 수 있으면 맞먹으세요. 뭐 아빠한테 좀 버릇없이 군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만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존재라는 건 아니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또 나오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썼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었는지 이 세상에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죠. 짐작해서 읽으면 야훼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야훼가 유럽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제호바에서 여호와로 이렇게 되었어요. 제호바로 읽든 여호와로 읽든 야훼로 읽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이 내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적인 존재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죠? 이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뭐를 하셨어요? 이들과 약속을 맺었죠. 약속을. 무슨 약속을 맺었어요? 창대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이런 약속을 맺었어요. 그 창대함과 번성함이 어떤 것인지 하는 내용은 모세 때에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 모세 때는 온 세계가 제국화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국화되면서 땅을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탈출들을 하는 것입니다. 북에서 탈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에서 탈출,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제국화 되어 있어요. 광야로 나와서 이 사람들을 합비루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겨우 자기들끼리 뭉쳐서라도 살아남고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우르 왕국에서 나온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자리 잡고 살게 하신 후에 제국이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나타나셨죠. 내가 너희와 약속했던 창대함, 번성함이 뭐냐? 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모든 약한 자리, 모든 억눌른 자리, 모든 아픔의 자리를 해방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함께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이름이니까 나는 나, I am, 그렇게 소개를 한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예, 예. 가야지 또 진도가 가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종교생활 한다는 것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때 무수한 신들이 있었잖아요. 강력한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신들이 다 뭐예요? Patreon God, Patreon God. 그 제국의 권세를 지켜주는 그 신이었잖아요. 그 신은 노예들에겐 저주죠. 그게 어떻게 진짜 신이 될 수 있어요? 삶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아파진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부모죠. 우리가 잘못된 부모가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이 우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어둡고 아직도 닭하고 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피어나지 못한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름으로 섬겨 온 우주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충만케 할 존재가 누굽니까? 자, 다 같이 가슴을 치며 날쌔 날쌔, 옆에 분을 보시면서 너도 끼워줄게.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도대체 뭐를 믿는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나를 좀 보십시오. 제가 몇 구절만 뽑았어요. 저 구절이 한이 없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밀의 영광을 받은 자예요. 주님을 품은 성전이에요. 주님의 신부예요. 다시 말해서 being,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산이라도 능히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 내 욕심 채울 때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아니 이런 막중한 말씀들을 자기 욕심 채우는 데도 다 써먹었어요.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졌죠. 믿음이 없어졌지 불신밖에 남은 게 없죠.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더 분리시켜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새 피조물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붙이셔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낸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종교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적인 존재라 그러면 신성모독하는 줄 알아요. 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 죄인입니다. 이래야 무슨 뭐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여기 보내심을 받았다는 단어가 apostle.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내신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We are called. 그래서 신약에 kletos, 이 성도를 지칭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다음에는 뭐 줄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나옵니다. 17장, 18장은 세상의 역사의 멸망이거든요. 그 멸망의 자리에서 세상을, 그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실 터요. 그렇죠. 사랑이 이기고 정의가 이기지. 끝에 가서 거짓과 불의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주님과 함께 싸워 이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아요. 모래같이 많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누리는 자, 구원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자로서
그런 사람은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편 45편은 한마디로 하라면 피어나야 할 나이입니다. 자, 이 시편에서는 1절과 17절, 2절과 16절이 이렇게 서로 열고 닫고 서로 대칭이 됩니다. 1절에 내가 이 서기관이죠. expert scribe. 내가 아주 전문적인 서기관으로서.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가슴에 선한 말씀. 이게 다 굉장히 그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랩, 가슴이라는 단어고 선한, 톱, 좋았더라. 말씀은 다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내 혀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한다. 그래서 또 17절 마감인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왕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되고 만민 가운데 영원토록 왕이 찬송을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그 왕의 무엇을 2절에서 왕은 만민보다 아름다워. 근데 왕이 뭐 때문에 만민보다 아름다운가? 은혜가 가득한 입술을 가졌다. 그럼 여기서 1절에서 혀가 나오고 2절에서 입술이 나오면 그리고 그 핵심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이 왕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뭐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완성되게 하는 그 왕을 얘기하죠. 그래서 막 대칭되는 16절에는 왕의 자녀들은 초창을 넘어서 온 세계의 왕들이 다시 말해서 이 왕의 왕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하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왕이 나옵니다. 왕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린 자인데 그래서 3절의 시작이 용사여 용사여. 우리가 용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시편 45편 말씀을 선포하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은 또 먼지로 삽니다. 자기 그 조그마한 껍질 안에서 어찌해서 요거 좀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잘 그냥 불편함 없이 살아갈까? 절대로 그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죄의 인력권, 이 에고의 거짓의 인력권을 탈출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사여, 뭐를 하라고요? 영광과 위엄을 입으소서. 영광과 위엄은 누구에게만 써진다고요? 하나님에게. 다시 말해서 용사여, 일어나서 하나님다운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왕에 대한 이 말씀에 가운데가 6절이잖아요. 6절에 하나님이여, 엘로힘, 다이, 우리는 주라고 번역했지만 다이, 당신의 보좌는 영원하며 당신의 지휘봉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양쪽 날개가 뭐예요? 왕의 위엄에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있고 왕의 오른손은 경외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서로를 경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 깔봐. 왜 그래요? 경외함을 모르니까. 그 존재의 경외감을 못 느끼니까 보이는 게 뭐 뱀이지 뱀. 열밖에 안 보이는 거지. 돈과 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오른손은 경외를 가르치요. 하살은 원수의 가슴을 뚫고 만민은 엎드려 경백해요. 왕에게, 왕을 부르신 하나님께.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보시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모든 왕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향기로. 나 향수 좀 뿌리고 올걸 그랬네. 그의 상하궁에는 즐거운 음악이 가득하다. 자, 이 왕이 이렇게 왕다워질 때 땅은 왕비가 되어요. 땅에 기쁜 화답이 일어나. 왕은 너를 사랑하고 너는 그를 경배하고. 두루가 그때는 GMP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두루의 딸들도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도 귀인들도 내 은혜를 사모한다.
여기 얼굴일, 파님이라는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개를 보면 너는 왕의 오른쪽에 서고 내 나라 내 백성은 잊어. 그 먼지로 살던 세상에 그 어리석고 거짓은 잊어버려. 보고 듣고 귀 기울이라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왕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듣고 귀 기울이고 그래서 궁중의 모든 영화를 누리며 너는 왕께 나아감을 받는다. 그래서 3절과 대칭이 되는 15절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가리. 그 왕궁은 뭐예요? 영광과 위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땅과 하늘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어우러짐.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먹을 것을 이 나무가 달달이 12가지 과일을 맺어요. 뭘 싸워서 땅을 차치해서 뺏어내는 게 아니고 하모니, 하나됨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만유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성품과 유업의 복으로 넘쳐요. 누구도 누구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예. 기쁨으로 나누는 잔치자리가 유월절이 이루어져요. 예, 초막절이 이루어져요. 오순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 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 다음은 어떻게 피어나는가? 초점성이에요. 뭐라고요? 초점성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I am who I am이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되시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학권이가 이학권이 되는데 관심이 있으면 쓸데없는 욕심 부릴까? 그래서 초점성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 죄가 뭐예요? 하타 아니에요. 하타라는 건 이학권이가 이학권이 돼야 되는데 이학권이가 이학권이는 안 되고 쓸데없는 거예요. 뭐 모든 거에 잘나야 되고 모든 게 똑똑해야 되고 말하고 보면 꼭 나갔네. 예, 뭐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삶이 뭐예요? 낭비. 우리의 생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생각을 좀 생각해 보세요. 쓸데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마르다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냥 다 빼앗기는 거죠. 다 빼앗기는 거죠. 지켜야 될 건 빼앗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영은 뭐예요? 우리 중심이죠. 진리가 뭐예요? 진실이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 완전히 거짓, 온통 에고의 세계 속에 이것이 회복되는 길은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내 중심과 진실로 나아가면 그것 없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뭘로 회복합니까? 우리가 종교행위 40일 금식 많이 하면 됩니까?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선결되어야 될 것은 내가 임재 앞에 머무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진실로. 이걸 공간복음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이학권이가 이학권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연약한 점이 있죠. 부족한 점이 있죠. 악한 면도 있고 죄된 면도 있지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것은 우수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걸 싹 뺏어놨죠. 자, 그 이 단순한 게 왜 어려운가? 이 세상에서는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영광이 보여야 되니까. 이 세상 왜 그렇게 열심히 따라 사세요? 세상 영광은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뭐요? 말씀이 육신으로 피어나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영광을 보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론인 1장을 그 독생자의 영광, 이 역사 속에서는 유일하게 나타난 그 영광으로 시작을 해서 이 총마감을 이렇게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봐야 돼. 뭐예요, 더 큰 일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랬죠. 당신은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우리 번역 임금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똑같은 단어를 다 왕이라고 표현하고 거기만 임금이라고 표현한 건 이게 교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어색하니까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스라엘 왕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간사하고 순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의 한계예요, 그게. 아, 드디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왔구나.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고요, 우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르락 내리락입니까? 내리락 오르락입니까? 자, 이게 중요한 문제는 다수결로 합니다, 우리는. 자, 오르락 내리락이다. 자, 우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으로 결정합니다. 자,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알죠? 창세기에서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왜 궁금해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안 앉아 있고 야곱이 앉아 있습니다. 열두 지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야곱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통치를 위험해서 우리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야곱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천사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보면 안 되죠.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야곱 하는 야곱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야곱이의 그림자, 땅의 야곱이가 베델에서 잠들었다. 그것을 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궁금할까? 올라가서 전했어요.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잠들었어. 그래서 내리락, 밤새도록 내리락 해서 보고 오르락도 했더라. 그래, 오르락 내리락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예, 적어도 라피전통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어요? 인자 위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줄곧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자라는 말에는 자기를 지칭하지만 또 동시에 누구를 포함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이십니까? 사람을 인자라고 해요. 아람어에서는 Son of Adam.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 모두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을 보지 못하면 너희 조상처럼 종교 생활이나 하다가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일곱 개의 표적을 보이는데 마지막 표적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여기 믿으면은 교리 믿으면 아니죠. 뭐를 믿으면? 사람을 통해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 영광이 보이리라. 네. 자, 그래서 이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을 말해주잖아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심성을 알 수 있는데 자연은 전부가 초점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 저, 이제, 최근에 제가 물리학을, 책을 읽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빛이 이렇게 굴절되잖아요. 그게 이제 밀도가 다르니까.
밀도가 다르니까 당연히 굴절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이 빛이 굴절되는 이유가 빛이 이제 도착 지점이 저기에 있으면 이게 직선으로 오면은 빛이 물을 지날 때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느려지는 구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공기로 와가지고 느려지는 구간을 제일 짧게 줄이는 그 각도로 굴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는 낭비가 없어요.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다 이해는 못해요. 근데 몇 가지는 이해하는 게 비눗방울을 만들면 동그랗게 되는 것이 가장 적은 표면적으로 가장 많은 부피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로 보면 이렇게 날씬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허리와 다르게. 응? 네. 근데 날씬하게 생긴 이유가 그게 열을 처리하는데 핵 그 방사능에서 나오는 열을 처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쉐입이 그 쉐입이에요. 그걸 자연에서 배워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낭비를 정화하십니다. 하나님은 낭비를 정화하십니다. 왜? 마귀의 일이니까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케 하는 게 모든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면 모든 게 먹음직하고 모든 게 보암직하고 모든 게 지혜롭게 할 만해요. 좋은 건 다 가져야 돼. 좋은 소리는 자기가 다 들어야 돼. 2학권이가 2학권이 되면 그만인데 2학권에는 뭐 모든 것에서 그 좋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나의 부족하고 이 수치스러운 건 가리는 거죠. 인생은 거대한 낭비입니다. 일생을 가리기를 합니다. 일생을 가리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다. 그랬는데 이게 다 낭비되어져요. 뭐에 낭비되어진지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8장 인류의 마지막 멸망에서 뭐 때문에 멸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화로다 큰성 바벨론이여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붉은옷감, 향목, 상아그릇, 구리, 철, 대리석이요 계피, 향료, 향, 향유,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소, 양, 말, 수레와 종들과 뭐라고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건 옛날 리스트입니다. 지금 리스트는 이거의 몇백 배죠. 거기에 우리의 인생 낭비하고 있어요. 왜? 생명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생명의 영광이 안 보이면 오로지 사람 앞에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교회 오면 뭐예요? 목회자 앞에 보이려고. 목회자가 지 구원도 뭐 제대로 못하는데 나한테 잘 보여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왔다 그러면서 사람밖에 못 보는 이 종교의 시대에 시편 45편은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됨이 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누렸던 사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할 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전체 메시지를 보면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신적인 본성이 그것이 피어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그게 다 뭐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육체의 모든 현상을 다해서요 내 본질을 피워내는 거죠. 절대로 대중화될 수 없는 길입니다. 대중가요는 음악이 아닙니다. 대중가요의 목적은 음악성에 있지 않아요. 상품성에 있어요. 그저 히트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수들도 보면요 제대로 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평생 고생하고 히트곡을 못 내요. 음악성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악성을 버리면 이 대중이 좋아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예술도 그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중화될 수 없어요.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지나 개나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용기를 필요합니다. 용사여, 정말로 이 인력권을, 이 로켓트가 인력권을 탈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 에고와 죄의 중력권을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나됨은 참복됩니다. 왜냐? 내가 나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루어져요. 내가 나일 때 너의 너됨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됨은 두 가지 특징. 사랑스러워요. 예, 애기들은 사랑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나됨은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애가 똑같은 거 보셨어요? 1년을 살았는데 한 해가 또 지나갔네. 그럼 낭비하신 것입니다. 1년의 마지막에 쓰면 이만큼 또 자랐구나, 새로워졌구나 하는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억눌린 삶이죠. 태어나서부터 말하고 싶은 건 한 번도 말 못 해보죠.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죠. 그게 세상이니까, 그게 에고의 게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그거 잘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제대로 한번 울지도 못해, 제대로 한번 웃지도 못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냐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냐고. 여러분 정말로 속 시원하게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 내 존재가 충만하게 느껴질 정도로 통쾌하게 웃어본 적 있으세요? 뭘 살아요? 뭘 살았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속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는 나를 피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 보고도 잘 피워라든지 이 정도는 피워야 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싹만 터나와도 하나님은 그 가능성으로 기뻐하십니다. 이제 교회에 다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십시다.